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자, 여기는 루안다입니다. 한양이 그래서 거기 왜 갔나요? 왜 왔을까요? 예, 보이시죠? 안녕, 원석 감정인? 반가워. 나에게 무슨 용모인가? 원석 감정, 원석 교환, 생산. 생산? 오, 사파이어 원석 가공? 가네트 원석 가공, 에메랄드, 자수정, 다이아몬드 백금. 오. 자, 문지기 있고요. 그 다음 뭐 조선소 있고요. 뭐 더 없네요. 일단 원석 감정인이라는 NPC가 생겼네요. 자,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아직 그 어떤 정보도 없다라는 원석 감정,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니까 골드러시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가? 일단은 도구 좀 한번 볼까? 없네. 인터넷으로 정보 안 찾아보고 무작정 하는 건가요? 인터넷에 정보가 없어요.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이건가? 아, 아니겠지? 아직 이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서 찾아봐야 되는데. 글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일단 한번 여기 한번 쓱 둘러볼까요? 한번 좀 찾아보자. 킴벌리 광산이란 곳으로 가래요. 대항해 시대 사이트에 요번에 패치된 내용 한번 보면서, 자, 업데이트 내용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 자, 특설 사이트로 넘어가서 요거 아니고, 자, 아프리카 오지, 자, 아프리카 케이프에 있는 킴벌리 광산. 오케이, 아프리카 케이프로 가야 되네요. 가도록 합시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아, 킴벌리라는 도시가 있다고요? 일단 케이프 타운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정말 훌륭한 그래프를 찾았습니다. 아, 이거 그 유튜브로 봤을 때랑 그 뭐냐 트위치로 봤을 때 렉이 걸리는 수준이 다른 분들이 많아요. 서로서로 렉이 걸리는 사람 있고 안 걸리는 사람 있어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걸 찾았습니다.
얼라리 이러니? 짜잔. 예, 나무 위키에서 찾았고요. 꺼라 위키에서 찾았습니다. 플레이 타임. 게임 학습. 와, 와. 세상에, 뚫린 말이 하나 없네. 세상에. 너무 맞는 말 있지 않나? 이브 온라인이요? 아, 그렇구나. 이브 온라인은 대항해시대 온라인보다 더 극혐이라던 것 같던데. 그럴 수 있지. 이브 온라인,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옛날에 방송할 때, 뭐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브 온라인 해볼 생각 없냐고. 많은 DJ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오면 잘해주겠다고.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잊어버렸어요. 깜빡했지. 당연히 미아가 되면 안되죠. 어떤 게임이든 초보자가 미아가 되면 안돼요. 옛날에 이 아케이지 같은 경우에도 나오자마자 바로 했었는데 근데 대항해 시대 학교가 약간 패치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됐는지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출석으로 받는 배 두 개 중에 야강빅이요. 야강빅은 범접 불가입니다. 맨날 강서프 때문에 망강빅 이러는데 아니에요. 망강빅 아닙니다. 아직도 포격전 랭킹 2위에요. 성능이 너무 좋아. 학교 3개 다 졸업하는 게 좋나요? 다 졸업하면 좋지만은 저도 귀찮아서 하나밖에 졸업 안 했어요. 예. 보시면은 저도 새싹 달고 있잖아요. 예, 저도 초보자입니다. 예. 이제 곧 있으면 국민 선박 야강빅 되겠네요. 핸드폰 떨어뜨리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내일 수리하러 가세요. 웃음 웃음. 소리 안 들리면 수리해야지. 9일 후에 야광빅 수백 수천 대가 풀립니다. 국민선박이요, 국민선박. 너도 나도 야강빅. 교역 16렙인데 무슨 배 타는 게 좋나요? 야강빅이요. 아니. 16렙 때는요, 계속해서 학교 다니신 다음에 상급 학교 졸업했을 때 주는 배를 타는 게 제일 좋아요. 클레르몽 어떻게 강화하는 게 좋을까요? 창고 풀강 한 다음에 부캐 태우세요. 부관 말고 부캐. 부캐나 부캐 부관 태우시면 좋습니다. 역시 대양방송 한량님. 아, 저요? 그러네, 사람 많네. 뭐지, 일요일이라 그런가? 졸업배는 모험 졸업배가 넘사벽. 그렇지, 졸기삼. 졸업기념 3부클.
풀리면 저 강화해주세요. 당신의 멘탈을 강화해드릴까요? 아 미안해요. 야광비계 창고 강화와 그리고 가로독 강화가 떴네요. 안돼 내 멘탈. 빠바바바바바. 자 교역 레벨 16인데 뭔 배를 타죠? 아직은 레벨을 더 올리셔야 돼요. 지금은 배를 바꿀 때가 아닙니다. 아직 상점용 배나 학교배로 충분한 레벨이세요. 자 문지기가 있네요. 자 문지기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추억의 놀이.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자 오오오 킴벌리 광산. 오 채굴자 있다. 루안다의 그 아저씨 여기서 채굴한 물건을 감정하고 있다고. 자 탐색. 어 왜 작지? 왜 이렇게 작지? 자, 저기도 뭐 들어간 게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오지득 탄광이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이런 말 하지 말자. 위험하다. 한밤중에 누가 노크할 수도 있어. 아 여기 그냥 들어가는 곳이네. 오 뭐야 이거. 아 여기가 끝이네요. 자 한번 여기 캐볼게요. 자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곳을 캐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보다는 저쪽이 더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아요. 케이프타운이 아니라 카리브 쪽인가요? 케이프타운입니다. 케이프타운입니다. 그냥 보시면은 여기에요. 자 한번 캐볼까요? 어 발굴 중이라고 뜨네. 돌 크 개이득. 돌 와우. 나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나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드러시 할 때가 기억 나는데. 큰일 났네. 아 오늘도 우리 아들딸 먹여 살리려면 일 열심히 해야지. 아이고 돌밖에 안 나오네. 거기 위치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여기 반짝반짝 안 하네요. 자 반짝반짝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 자 대형 금괴와 원석은 한 번에 하나밖에 소유할 수 없으니 주의하십시오. 오키도키. 채굴을 위해 두 칸을 소비합니다. 아 역캐인데 남캐 목소리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설정에 제대로 맞춰드릴게요. 어? 뭐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원석. 오. 오. 자, 그러면은 설정에 제대로 맞춰 드릴게요, 제가. 우리 딸 돈 많이 벌어와야 한다.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해요. 소녀는 오늘도 열심히, 아주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 소녀를 돕기 위해 여러분들은 단돈 100원, 단돈 100원만 있으면 이 소녀가 병든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스프 한 접을 대접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아닌가? 뭔가 잘못됐다. 아, 100원 감사합니다. 아, 수프 한 잔 감사합니다. 유니세프? 패러디 했어요, 패러디. 아니 아니 1000원 감사합니다. 아, 그럴 생각 없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유니세프 한번 패러디 해봤습니다. 아니에요, 더 나올걸?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온다고? 그럴 리가. 한 5분만 더 캐봅시다. 만약 그런 거면은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진짜 설마 진짠가? 한 번 캐면 안 나와요? 네파 올려주는 거 이동망인가? 어, 나왔어. 아, 대형 원석이 따로 있어요? 야광빛 받으면 강화 맡겨야 되는데 얼마가 적당한 건가요? 글쎄. 그거는 일단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얘 설마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나? 이거는 왠지 파랑파랑한 것이 네, 기준선은 없어요. 예. 네. 언제나 네. 언제나 기준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파이어. 그래. 사파이어 나올 것 같았어. 이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그래도 한 곳에서 한번 진득하게 파봅시다. 아, 초보자라서. 아, 기본적인 거요. 그거를 알려면요 일단 그레이드부터 해야 돼요. 저기 뭐 광산인데 다이아랑 사파이어가 같이 나오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수정. 어디 한 군데에서만 한번 집요하게 파볼게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집요하게 한번 파볼게요. 이 정보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대형 금괴랑 비슷한 원석이라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지금 대형 금괴가 있어가지고 원석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대신 저는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 나왔고. 자, 하나 나왔는데 다음에 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야광빅 강화 기준선 컨텐츠도 만들어주세요. 야광빅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그레이드를 끝낸 뒤에 하셔야 돼요. 자, 어차피 이거 하는 동안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거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야광빅이라는 배가 있어요. 야전식 강습형 빅토리. 자, 야광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맥스여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자, 일단 포격배이기 때문에 내구력이랑 장갑치는 무조건 맥스여야 돼요. 그 상태에서 세로도 가로도선 당연히 맥스겠고요. 창고는 필요 없습니다. 선실은 조금 올려놓으면 좋은데 우선순위로 올리지 마세요. 그 다음 선에 4파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포실은 딱 90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실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거를 다 하시려면은 여기 그레이드가 장갑 강화, 내구 강화하면 금방금방 찍을 수 있어요. 초보자가 강화하기 제일 좋은 그레이드예요. 근데 뭐 여기 장갑 개조라던가, 강화 말고 장갑 개조, 장갑함 개조라던가 뭐 포격 개조 이런 것도 괜찮아요. 맥스치는 못 찍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도 쓸만은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말하는 초보자라는 기준이란 당신의 수중에 50억 있는 초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광빅을 그냥 일반 조빌로 강화를 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강화해도 시중에 나와있는 뭐 계상이란다 철상데카라던가 이런 배보다 좋습니다. 이런 배보다 좋은데 강화를 하셔야겠다면은 좀 네, 걸려요. 예, 돈 많이 듭니다. 50억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50억이에요 왜냐면은 내구력이랑 장갑을 찍으면서 이거 찍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찍을 때는 뭐 델핀셋이랑 같이 겹쳐가지고 이거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하면서 내구랑 장갑치를 찍으면서 그 다음 마지막 남는 걸로 선의 내파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래서 50억에 상대 클 타는 건 중수인데 제 기준에서는요, 캐시베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아직 중수는 아니에요. 대항해 시대가 워낙 고수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캐시베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중수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한 곳에서만 계속 파는데 안 나옵니다. 자, 한 곳에서만 계속 파는데 안 나오고 한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와, 난 이제 1000만원 모았는데 난 뭐지? 초보자야, 초보자. 어느 게임에나 있는 초보자. 5억 정도라도 모아서 그걸로 개인잼을 샀다, 그럼 중수예요. 개인잼을 강화를 끝내면 중수야. 이제 밥 먹고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롱스 타고 있는데, 롱스는 얘기가 좀 다르지. 그거는 캐시 선박급이잖아요. 그리고 상롱스랑 다르게 롱스는 고수의 산물이에요. 고수의 산물. 왜냐면 롱스 랩제가 엄청 높거든요. 모험 랩제가. 모험 랩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야광빅 시중가는 최소 50억이겠네요. 아니요, 더 비싸죠. 야광빅의 시중가는 원래 한참 비싼데 문제는 이제 강서프가 나오면서 확 하고 폭락을 했는데 거기서 이번에 대량으로 뿌리면서 두 배로 폭락을 했죠. 그게 문제예요. 명클이요? 명클 좋지.
명크는 좋은 배예요. 좋은 초보자용 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초보자가 몇이다? 한 30억, 40억 들고 있는 초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헷갈린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잼도 풀렸던 거라며요. 네, 개인잼이 풀리지 않았으면 대략 50억에서 60억 정도 했을 겁니다. 성능이 좋아요. 지금의 시중가요? 지금 말고 9일 뒤면은 야광빅이 가격이 개인잼꼴 날 겁니다. 국민배가 되는 거죠. 국민포격배. 자, 여기서도 안 나오네요. 그냥 내가 운이 안 좋은 건가? 개인잼 운간다도 이렇게 풀렸나요? 운간다는 이렇게 안 풀렸고요. 개인잼이 그렇게 풀렸어요. 상태가 변한 건 여기 내부의 상태가 변한 겁니다. 사람 있네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봅시다. 반응도 없고 그냥 가버리네요. 세상에. 나 부끄럽게. 자, 에메랄드 원석 두 개. 뭐지? 그냥 하나만 파다 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지금 색깔이 바뀌었어요. 주황색. 아, 노란색인가? 운간다 중서 두 장 5억 주고 샀는데, 예, 잘 샀습니다. 근데 아마 곧 있으면 그게 맞는 시세가 될 거예요. 워낙 좋은 배가 풀려서. 글쎄요. 다이아 나올 게 다른 걸로 바뀌는 건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외과 2, 총격 3, 저격 1? 좋네. 파랑색이 다이아몬드, 초록색이 에메랄드 이렇게 뜨는 건 아닐까요? 그럴까요? 그러기에는 이거 색깔이 너무 적지 않나요? 원석이 6종인데? 6종 원석인데? 한 번 더 색깔이 변한다면 알 수 있겠죠, 확실히? 자, 뭐 이거 캐는 동안 딱히 뭐 별로 할 얘기도 없으니까 제가 요즘에 빠져 사는 새로운 취미, 뉴 취미, 아, 방탈출 카페에 대해서 약간 좀 얘기를 할까요? 자, 방탈출 카페 해보신 분 있어요? 내 방탈출 해봤다. 해보신 분 있어요, 아직? 없으려나? 우리 방송에는? 대학생 때 진입장벽 너무 높아요. 원래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저요, 해봤어요. 재밌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방탈출을, 잠깐만, 다섯 개. 세 개. 하나. 하나. 10개를 했는데 그 중에 8개는 클리어 했거든요. 아, 재밌더라고.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방탈출 카페. 저 탈출 게임 같은 거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맛이 달라. 어, 그렇네. 아니, 아니네. 아, 봐봐. 다이아몬드 원석이 또 나왔어요. 그냥 저거 이거 상태는 아마 원석이 나오는 개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한 곳에서만 계속 파도 돼요. 여기서 아까 자수정 먹고 지금 다이아몬드 먹었죠? 예, 팩트입니다.
비싸서 자주는 못 가겠어요. 보통 2만원 정도죠. 방탈출 패턴 똑같나요? 다 달라요. 진짜 어지간하면 다 달라요. 그래서 재밌어. 어느 곳을 가도 똑같은 게 없어서 좋아. 물론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긴 해요. 근데 재밌어. 확실히 재밌어요. 특히 다 끼고 나왔을 때 시간 확인하는 게 너무 좋더라. 어제도 갔었거든요. 에메랄드 원석 3개 게이득. 자, 어제도 갔었는데 어제 간 방탈출 카페에서 신기록 세웠어요. 35분이 최대 기록이었는데 거기 적혀있던 사람들 중에 저는 34분 뚫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긴 하지. 워낙 빨리빨리를 외우던 사람들이라. 모험을 할 거 아니시면 바디랭귀지 없어도 됩니다. 아니 바디랭귀지란다. 언어 없어도 돼요. 근데 모험하실 거면 있어야 돼요. 아, 게다가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방탈출 카페가 이벤트로 거기 방탈출이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를 전부 다 하면은 이벤트로 그거 준대요. 2박 3일 제주도 왕복 티켓. 집에 갈 수 있어. 집에 갈 수 있어. 여러분, 나 그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만 끝내면은 집에 갈 수 있어. 비행기 표값이 더 싸겠다. 자, 자, 거기가 VR 탈출이 있어요. VR 탈출. 자,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다섯 개입니다. 거기가 기본 2만원이에요. 자, 다섯 개면은 다 합쳐서 10만원이죠. 근데 여기서 거기 VR로 하는 그 가상현실 탈출 게임도 있었어요. 그거를 했는데, VR로 해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게, 탈출을 하면은, 탈출한 사람이 거의 없대. 탈출을 하면은, 한 개가 공짜야. 그러면 얼마입니까? 8만원이죠. 8만원짜리 왕복 비행기 티켓? 세상에 그렇다는 게 존재할 거라고 봅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자, 왜 여기서 곡괭이질 하세요? 아, 여기서요. 요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수정 원석, 에메랄드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 사파이어 원석. 저가항공 티켓 싸잖아요. 자, 저가항공 티켓 싼데, 자, 저가항공 티켓 얼마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은 거. 자, 저도 이제 비행기를 조금 타본 편이라서 알려드리는 건데, 자, 약간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행기표를 구매하실 때 우리가 타는 비행기표가 저가항공 티켓이 얼마쯤에 나오는지 아시나요? 27,000원에서 28,000원, 3만원 선으로 나옵니다. 저가항공 티켓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자, 저가항공 티켓으로 갈 때, 올 때 싸게 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일단은 갈 때 싸게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2만원짜리 사면 돼요. 2만원짜리 사면 되는데 거기에 항공유류세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포함이 되는 순간 갑자기 가격이 27,000원, 28,000원으로 뜨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다? 돌아오는 날짜다. 돌아오는 날짜에 과연 저가항공 티켓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티켓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돌아오는 날 보통 티켓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널널해서
오는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갈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나는 2박 3일밖에 못 간다, 정확하게 2박 3일 동안 갔다 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갔다 올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원석 4개 개이득이죠. 네, 어서오세요. 아이고, 기상현상 닿겠습니다. 대단하시다. 역시 대항해시대 살아있는 화석! 축하해요. 그래서 네, 저가 항공이라도 잘 알아보고 타셔야 돼요. 가는 날짜보다 오는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싸게 왕복을 해본 가격은 63,000원이에요 왕복 63,000원. 이게 제일 싼 가격이에요. 1년에 몇 번 안 나와요, 이게. 비수기에다가 그 저가항공 아침비 새벽 비행기의 마지막 비행기, 사람이 제일 없는 비행기만 골라서 그 중에서도 저가항공사에서만 골라서 한 게 그게 바로 6만원 나왔습니다. 63,000원.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대학 스킬 끼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저는 그게 없어요. 네. 대학 스킬 중에 그게 없어요, 제가. 짠, 없습니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땅바닥에서 캐서 주우는 거라서 더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아싸. 자, 문제는 제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긴 파란색, 옆에 초록색이네요. 저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긴데 여기다. 자, 여기서 한번 캐보겠습니다. 어쨌든 8만원으로 왕복 티켓을 구한다는 거는 되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렌트카 48시간 무료. 지렸다. 렌트카 48시간 무료면은 갈만하지. 그걸 한 세트로 해서 줘요. 그래가지고 8만원짜리 티켓으로 가서 집에 갈 수 있어요. 나 집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간만에 집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우리 애완동물도 만나고. 저희 집에 마고라는 개를 키워요. 근데 제가 이제 한눈에 뻑하고 밤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근데 VR 깨야 8만원이잖아요 네, 전 깼어요. 아, 죄송합니다. 전 깼어요. 쉬워, 생각보다. 막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재수없는 놈이겠지. 힌트를 어차피 여러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 힌트 같은 것도 주면 안 되지. 난 거기 서명했거든. 얘기 안 하겠다고. VR은 근데 재밌어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정말 어려워요. 모르면 절대 못 깨겠다. 그 방법을 모르면 절대 못 깨겠더라고. 근데 방법만 알면은 정말 쉬워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힌트입니다. 참고로 제가 방탈출 카페도 이런저런 데 많이 가봤는데, 가본 결과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곳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자, 다이아 광석 22개, 사파이어 광석 6개입니다 이거 랜덤이네요. 그냥 한 번에 두 개 나올 때도 있네, 이렇게. 저도 제주도라. 제주도에도 방탈출 카페 괜찮은 곳 있습니다. 그 제주도 법원에서 좀 내려가시면은 시청 나오시잖아요. 시청에서 이제 그 어디더라?
미술학원 옆에 골목길로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 길로 가시면은 방탈출 카페 하나 있는데 거기도 괜찮아요. 거기도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 스토리 있게. 자수정 다섯 개 게이트. 골목길에도 있나요? 네,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나옵니다. 나오는 건 랜덤입니다. 그냥 랜덤이에요. 이거 색깔 관계없어요. 그냥 랜덤입니다. 나오는 것도 랜덤이고, 그리고 나오는 개수는 이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나오는 횟수도 랜덤입니다. 한참 안 나올 때는 한참 안 나오다가 나올 때는 갑자기 짝짝짝 나오네요. 다이아몬드 5개 게이득. 자수정 봐봐, 이거 랜덤이라니까. 나올 땐 잘 나와. 자, 여러분 대감사제가 하루 동안 아닌가요? 아닌가? 대감사제가 일주일인가요? 헷갈리네. 녹색이 낸 5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대감사제 올해예요? 4일? 아, 대감사제는 4일이랍니다. 여기가 흰색일 때는 한 개만 캐줬고, 그 다음에 주황색일 때가 두 개 캐줬고, 여기서는 네 개씩 먹었고, 파랑색에선. 아니, 주황색에서 네 개씩 먹었는데. 초록색에선 다섯 개씩 나오네요. 조이 선박 빌더에서 좋은 거 봤는데, 창고 변경이랑 선실 변경, 포실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창고 변경, 선실 변경, 그거는 밑에 좀 더 내려보면은 그 변경 폭이 있어요. 거기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여줄게. 자, 자, 봐봐요. 자, 이게 이제 선박 빌더죠. 선박 빌더에서 빌더에 들어간 다음에 쭉 내리시면은 여기 있어요. 조선 랭크, 면 랭크, 적재 변경, 선실 변경, 포실 변경. 저기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다이아몬드 다섯 개, 다이아몬드 다섯 개, 게이득이죠. 자, 이거 딱 50개만 모으고 가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50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50개를 채운 다음에 가서 한번 교환을 해볼게요. 뭐가 되는지. 생산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뭐든 50개만 빨리 차고 채우고 가자. 아, 왜 이렇게 BGM 축축 쳐지니? 우리 중독성 개쩌는 거 들읍시다. 중독성 개쩌는 거. 여기 있다. 아, 너무 좋아. 공예가 심랭이었던 걸로. 저 공예 연성입니다. 연성말랭.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예 연성말랭이에요. 뭐지? 이번에 6개 나왔네요? 뭐야 이거? 5개씩 나오다가 갑자기 6개 나왔어. 에메랄드. 자, 11개, 11개, 31개, 37개죠. 보관 연성 말랭이 게 더 무섭네요. 아, 이거요? 왜요? 보관 연성 말랭이 왜? 금방 찍던데?
수산시장에서 일하면 금방입니다.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아 아저씨 여기 다랑어가 싸다 싸.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네덜란드 BGM이에요. 오 에메랄드. 대항시대 온라인에서 유저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퀘스트 형식으로 스토리 진행하는 거 나오면 개꿀잼일 듯. 하지만 그런 걸 패치하는 안 해주겠죠? 그런 거 있으면 재밌겠는데. 어? 북미에서 대감사제 시작. 북미에서 시작했습니다. 대감사제. 여러분 북미에서 대감사제 시작했어요. 자 다들 기도하러 가세요. 스킬 없어도 장비품으로 캐지죠. 탐색 스킬만 있으면 캐질 거예요. 자 오늘 보러 4일간 대감사제입니다. 아 1일까지에요? 자 변경폭 900, 960, 1200, 1451, 1500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자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저거는 그 변경폭이라는 건데 900은 25 적다입니다. 96은 20 적다고요. 1200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1451은 20 적업이고요. 1500은 25 적업입니다. 20랭크 기준이에요. 자, 이번에 7개 나왔네요. 뭐지? 나중에 이걸로 아오지 탄광 이벤트 한번 할까요? 아오지 이벤트. 빠르게 한 종류의 보석을 50개씩 모아오시는 분에게 어? 돈을 주는 거야. 상금. 아니다. 1등은 선박, 2등은 뭐 상금. 저 9일 후 야광빅 받으면 강화 좀 부탁드립니다. 초보라 잘 몰라서 그런 의미에서 치킨 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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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서 부탁만 하시면 되는데. 야 머리 잘 쓰셨네. 이렇게 부탁하면 또 거절을 못하지. 왜냐면 받아먹은 게 있으면 뱉어내는 게 있어야 되잖아. 야 이거는 당분간 조선 안 할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해야겠다. 아니 2만원 후원을 나이스티 비팀 감사합니다.
인게임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기억해 놓겠습니다. 9일 후에. 아, 감사합니다. 아, 세상에. 당분간은 정말 당분간이 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 와중에 처음 보는 광석이네요. 가네트. 차고 있는 게 조선제일검이냐고요? 아니요. 조선제일검이라뇨? 이 아이템에 명백한 이름이 있는데 파일의 소드라는 검입니다. 선물 받았어요. 아유 진짜. 아 2만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닉네임을 얘기 안해주시네. 채팅치긴 부끄러운가? 아우 여러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치킨 사먹으라고 주시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돈은 치킨이 아니라 제 월세로 나갈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치킨이 아닌 치킨이 아니라 월세로 나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특풀클 정보가 없어서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만 계세요. 지금 당장 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가지고 계시고, 일단 급가속 달리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강창 달리는 거 같던데요? 아까 뭐냐, 완성된 선박을 봤는데 강창 달려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아이고 야광빅이요, 랭킹 2위 선박입니다. 랭킹 2위 선박이에요. 그냥 스킬로 아까 보니까 스킬 추가였는데 여기에 강창이 달려있었어요. 그 말은 즉슨 강화창고가 달린다는 얘기겠죠. 처음 나온 배 강화하는 법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나온 배는요 일단 스킬이 뭐가 달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몇 개 조빌만 섞어가지고 조빌을 넣고 이게 이제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확인을 하고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작성을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스킬을 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양악빅 받으면 그때 부끄러워서.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시청자분 덕분에 이 방을 한 달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번에 받은 돈이랑 후원받은 돈이랑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환전한 걸로 이번 달 월세는 냈거든요. 야,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어! 에메랄드 원석 다 했네요. 자, 하는 김에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이아도 딱 50개만 채울게요. 사파이어. 뭐지? 집중이 끊겨서 감이 둔해졌습니다. 뭐야 이거? 일을 하세요. 아유, 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만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일을 하면은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 어! 지금 한 개 와! 이게 오래 하면은 감이 둔해졌다고 하면서 한 개가 나오네요. 자, 이러면 좀 빠져나가야겠네. 무슨 학원 다니세요? 그림 학원이요. 자, 저거 뜨면은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개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개수 변하는 거. 자, 다음 이제 항구로 가서 루안다로 가볼게요. 밥 먹고 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적 있나? 없지? 아, 돌이랑 뭐래요? 아, 그러네. 속도가 느려지네. 야, 이 길도 복닥복닥하다. 성적 상위로 잘라서 문제 풀게 보였네. 저희 학교만 그런가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저희 학교도 옛날에 저 고등학생 때 저희 학교에도 골든벨 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뽑아갔어요. 예, 똑같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골든벨은 성적순이에요. 예. 근데 그게 맞아, 솔직히. 솔직히 우리가 가서 뭐 하겠어. 거기서 뭐 1 1은 뭔가요? 이러면 기움이 있을 건 아니잖아. 자, 빨리 가서 만듭시다. 자, 공의 10랭크가 되면은 저거 감정을 받을 수 있다는데, 아니, 감정은 원석이에요. 대형 금괴가 없어야 얻을 수 있는 원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석이 있어야 감정을 받을 수 있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50개를 모은 다음에 가서 하는 제작입니다. 호주인이 쓰던 사냥도구 이름을 몰라서 찬스 쓰는 걸 보면서 호주인이 쓰던 사냥도구가 뭔가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거? 부메랑이요. 아, 무슨 소리예요? 부메랑은 어? 여기 캘리컷이랑 어? 고어를 왔다갔다 하면서 용매 푸는, 아니 뭐냐, 후추 푸는 거를 부메랑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어? 캘리컷이랑 코친 왔다갔다 하면 이게 부메랑이지. 어? 안보이나에서 다 딜리 왔다갔다 하는 이게 부메랑이지. 아, 재미났다. 크리스랑 포크. 뭔가요 그건? 악어랑 개구리 이걸 어류인가 포유류인가 적어서 탈락했습니다. 그렇구나. 한양님, 악어랑 개구리가 뭐 무슨 류인가요? 파충류예요. 양서류. 파충류요. 도마뱀은 뭔가요? 양서류요. 양서류가 맞아요. 파충류는 다른 겁니다. 제가 틀린 거예요. 예. 한양님, 부끄러운 걸 감추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아이고, 가자. 농담 재밌어. 아,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파충류. 진심입니다. 자, 일단 루아나로 갈게요. 억! 자, 루아나로 가겠습니다. 더 있다가 진짜 바보 되겠네요. 헬렌의 유저가 풀서킬드 가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한양님 나비는 뭔가요? 어, 아 이건 모르겠다. 안 되겠다.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자 여러분, 깜짝 토막 상식. 거미는 곤충일까요? 아닐까요? 거미는 곤충이 아님. 절지동물임. 오. 광산에서 광석해다 보니 피버 타임이 있네요. 아 제가 지금 대형 금괴를 들고 있어서 피버 타임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금괴 골드러시와 여기에서 하는 이 금 아 뭐냐 그 원석 채취는 호환이 안 돼요. 두 개 같이 못 합니다. 하려면 하나만 하셔야 돼요. 다 쓰고 오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석 결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어떻게 됐는지. 자 일단 저는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생산해서 자 가공 한번 해볼게요. 자 에메랄드 최고급 에메랄드 하나 나오네요. 원석 교환 강화 강철의 판금. 어? 어? 요거 요새 가장 핫한 아이템 아닌가요, 저거? 버핑도 주네요. 잠깐만 근데 요거 요새 가장 핫한 녀석 아닌가요? 잠깐만. 야 강강판이 여기서 나오나? 요거 좀 핫해요. 왜냐면은 이게 잠깐만 내가 알기로는 그래 저게 증기선 전용 대형 선체를 만들 때 필요한 게 강화강철의 판금 3개거든요? 강화강철의 판금 3개를 증기선 전용 대형 선체를 만들 때 쓰는데 그것 때문에 요새 가장 핫한 거예요, 저거. 저건 좀 돈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저거는 좀 돈 되겠다. 요거. 오. 근데 325네요. 얼마나 캐야 된다는 얘기지? 그 외에는 뭐 명목도 있고 뭐 모든 맥주 행동력 100? 와우 버핑 가죽 이것도 좀 비싸죠? 300만원이었나? 개당? 이것도 수요에 비해서 뭐냐 파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뭐 신양은 뭐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 빼고 고급 모피 제끼고 점토 제끼고 대장공 얘 좀 괜찮네. 얘랑 강화강철의 판금 조톱 정도만 이제 돈 되겠네요. 근데 조톱은 너무 비싸고 강화강철의 판금 두 개 정도 해가지고 버핑도 괜찮네. 강강판이랑 버핑만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저쨌든 제가 얻은 거는 요거 하나라는 거. 네, 어쨌든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는 컨텐츠 광석에 대해서 원석에 대해서 광산에서 하는 아오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